안녕하세요. 학생 홍보 서포터즈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졸업생 선배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졸업생 어디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파만농 안성가공센터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스마트 원예 계열 직속 선배님께서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 어떻게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셨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한번 찾아가서 다양하게 질문도 드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저도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선배님,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저는 연암대학교 19학번 스마트팜 전공 이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LG 자회사인 파만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파만농은 저희 이제 국내 1위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농업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자사업부에서 그 종자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품질보증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뭐 비료나 종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생산하고 이렇게 출하를 하는 식인가요? 네, 맞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비료, 종자, 작물보호 요것들을 생산을 해서 이제 농민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선배님,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파만농에서 업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 네. 지금 혹시 상토 파종 해보셨나요? 잘하죠. 그리고 지금 하우스에서 한번 파종하는 거 같이 해보고 그리고 하우스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가볼까요? 네, 선배님. 저는 알지만 한 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종자를 파종을 하면 이제 육묘로 키워서 검사를 하는 장소이고 여기 보시면 저렇게 식물 키워가지고 검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이 종자를 상토에 파종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여기에다가 종자를 좀 덜어서 일단은 이 종자가 들어가야 되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예. 이 누름판으로 눌러줄 거예요. 내려놓고 따뜻. 그리고 종자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손으로 해도 손으로요? 되고 네. 집게로 해도 되고 무조건 한 구당 하나씩. 오, 잘하는데요? 선배님 너무 단단하죠? 거 아닌가요? 쉽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네. 상토로 종자를 파종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업무도 있고 이제 종이에다가 종자를 물에 적셔서 네. 파종 치상을 하는 그런 검사법도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네. 그렇게 두 가지 업무로 이제 이 종자가 발화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물을 줄 건데 네. 물 주는 거는 이제 저쪽으로 이동해서 그 물 주는 거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물조리개 아니고요? 네, 물조리개 아니고 관수라고 하죠. 관수. 네. 관수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선배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열심히 승현 씨가 심은 이 트레이를 네. 물을 줄 건데 네, 물 주는 작업을 이제 관수라고 하죠. 그냥 여기 놓으면 되나요? 네. 네. 이럴 땐 잘 들어갔나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문제는 저희는 할 게 없어요. 정말 최첨단 시스템 느낌이 나는데요. 이래야지 물이 네. 골고루 들어가니까 네. 이 작업이 또 이런 기계를 쓰는 게 오히려 오류를 줄여줄 수 있는 또 이 질석을 사용을 하니까 이 씨앗이 또 튀어나올 일도 없겠네요. 네, 맞아요. 무거워서 네. 그리고 이제 고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완성된 육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우스에다가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놓으면 돼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발아 싹이 트는 데까지는 네. 한 7일, 5일 뭐 이 정도 걸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두면서 항상 관수하고 요종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싹이 나서 자라면은 네. 혹시 뭐 저렇게 되나요? 네, 맞아요. 이따가 저쪽 옆에 가서 좀 완성된 상태의 육묘 한번 보여드릴 거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실제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봅시다 그럼. 네. 여기는 저희 이제 육묘를 하고 있는 하우스고요. 아까 성현 씨가 예. 심었던
그런 종자들이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상태를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선 이 판이 105구짜리인데 네. 묘를 하나씩 보면서 실제로 발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 묘에 비정상인 묘는 없는지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 묘들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입거나 네. 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백반이 보인다거나 이런 묘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서 이제 이 종자에 대한 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은 어디로? 다음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다른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가시죠. 짜잔. 저희 LG에서 출시한 선배님은 뭔가요? 이거는 식물, 가정용 식물 재배기고요. 이거는 이제 작은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토, 그러니까 흙으로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물로만 식물을 키울 수 있고 이 제품의 좀 좋은 점은 이제 가정에서 약간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상추나 샐러드용 엽채류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불타라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도 쉽게 재배를 해서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고. 선배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학교 연암대학교에서도 이제 연구를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연구를 주로 참여를 했나요? 맞아요. 연암대학교에서도 이 식물 재배기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식물 재배기에서 이 온도가 적당한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생육을 컨트롤 했을 때 이 작물이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연암대학교에서도 이제 파문동 LG전자 함께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작은 스마트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요. 스마트팜 환경 관리, 온도 제어 관리, 그리고 빅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업무를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이 재배기 업무를 할 때. 앞으로의 농업이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노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은 누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키워서 내 식탁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정말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수직농장 스마트팜에 대해서 공부하면 진짜 좋죠. 그럼 선배님 그럼 이거 한번 열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따라따라따. 한번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 정말요? 농약 같은 거. 완전 무거워. 완전 무거워. 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상추 맛이죠? 진짜 상추 맛이네요. 진짜 상추예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럼 파만농에서 들어가는 씨앗 키트를 네. 개발을 하고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종자, 이 종자에 대해서도 아예 보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도시농업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도시농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또 경계가 되게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도시농업을 받아들여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재배기를 보니까 이제 뭔가 도시농업이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선배님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상추 그 씨앗 키트를 받아서 이렇게 재배를 하면은 수확까지 한 며칠 정도 걸리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는 거는 한 달 정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상추가 있는데 지금 출시된 제품 중에는 이제 화해류, 그 다음에 허브류 이제 요리하실 때 향신료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라면 따서 바로 요리에 쓸 수 있는 거죠. 되게 다양한 종류를 맞아요. 재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농민분들 이거 긴장하셔야겠는걸요? 네, 지금까지 선배님이랑 파만농에 대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실습도 해보고 어떤 회사였는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파만농에 취업을 하거나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인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농업 쪽이 여자가 하기에는 되게 꺼려하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근데 뭐 농업 쪽을 택하게 되신 이유라던가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농업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반강제적으로 혹시 농업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해서 저는 이제 농업고등학교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농업 쪽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암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스마트팜 전공하면서 조금 더 완전 이 농업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됐죠. 혹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 1학년 때 전공 탐색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플로, 뭐 그다음에 조경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스마트팜이 되게 앞으로의 농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마트팜 전공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현 업무에서도 이 스마트팜에서 배운 내용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팜 전공하기 잘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파만농에 입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뭐 꿀팁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파만농은 농업회사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교과목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학점 관리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자격증. 저희 파만농에서 취급하는 게 종자, 작물보호제, 비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수업 중에 작물 병충해 관리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과목은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엄청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 그게 그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자격증 공부하실 때 그게 되게 좋았고 네, 엄청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입사를 해서도 그 자격증에 대한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 또 나오나요? 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후배님들한테 이건 꼭 해라 하는 거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은 우선은 식물학 가장 계속 얘기 드렸던 식물학 무조건 받아두셔야 되고 네. 토양비료 수업도 정말 중요하고 자격증은 학교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회사 생활이 그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전산업부들도 하니까 컴퓨터 관련 자격증들을 꼭 좀 따셨으면 좋겠고 후배님들한테는 되게 도움되는 제가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익이나 아니면 학교 성적이면은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다양하게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그 어쨌거나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정말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농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따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농업에 대해서. 여성이지만 농업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암대학교에 흥미를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찾고 기본적으로 성적 관리하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하시고 꿈을 찾으러 예담대학교에 오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건희 선배님과 함께 다양한 실습도 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오랜만에 연암대학교 학생분 만나가지고 학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으로 더 열심히 연암대 자랑스러운 연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연암인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네, 지금까지 연암대 졸업생 어디가였습니다. 안녕.